제주도 동쪽 끝에 위치한 구좌읍 종달리. 넓고 푸른 바다와 지미봉이 포근하게 끌어안은 이 아름다운 마을에도 4.3의 광풍은 비껴가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400여 호남집 되는 가구가 살고 있던 종달리. 지금은 논으로 변해 그때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지만 당시만 해도 종달리는 제주에서는 드물게 염전을 했던 곳이다. 귀한 소금을 생산한 덕에 마을은 후유했고 넉넉한 생활을 했다. 특히 마을 주민들 중에는 지식층이 많아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인근 동쪽 마을 중에서도 개혁 성향이 두드러졌던 곳이었다. 그때 청년들이 아주 참 뭐 내노라하는 청년들이 참 우리 종달리에 많았습니다. 참 뭐 그때 사건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참 이덕군에게 조문군에가 했는데 우리 종달리 사람들이 그때 6.6 사건이 아니라서 만약에 그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참 뭐 그 참 이덕군에 조문군에 참 묻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상 문제가 아주 심했으니까 사상에 들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물난들기 위해서 경찰에서 단속이 심했지요. 단속이 심하니까 그것이 그 말하자면은 꼭 붉은 물에서 그 민청이 조직된 게 아니라 예, 저거 민주청년단이라는데 민청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 그 저 노래도 나오고 이런데 저 뭐 정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해가지고 그런 평화로운 마을에 4.3의 전조라고 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으니 바로 47년 6월 6일에 발생한 일명 종달리 6.6 사건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진보 청년단체였던 민청이 집회를 갔던 날 경찰 3명이 해산을 위해 들이닥쳤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 이 집에서 그 밤에 회의를 하는데 미아리를 저 지금 여기서 한 뭐 1km 지점에 가가지고 보초 세웠고 그러니까 보초가 다라오면 여기 뛰어오면서 왔다 검둥이 왔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는 와 하게 나갔죠. 나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때리려니까 그놈들은 그때는 장총이라 보니까 발을 쏘진 못하거든. 그러니까 지네도 급하니까 이제 뭐 해봤자 별 소식인가 그냥 한 놈이 그냥 물놀이에 뛰어들어버렸죠. 종달리 바닷가 속칭 두문포. 청년들의 대세에 몰려 바다에 뛰어들었던 경찰을 구해준 후 민청 지도부들은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그 길로 뿔뿔이 흩어져 이웃 마을이나 혹은 육지로 피신을 하게 된다. 이튿날부터 마을엔 검거 선풍이 불었고 화살은 죄 없이 남아있던 마을 청년들에게로 향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된다. 그 길로 이제는 있어봤자 불리하니까 그 밤에 다 저 고지된 밭이란 그 산으로 가서 다 숨어버렸지. 다 이제 피해버리니까 여기서 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잡혔냐면은 거기 안 갔다 온 사람들. 집에서 자니까 사건이 나는지 말하니 모르거든. 그러니까 다 그냥 뒷날 아침 4시 되니까 그냥 제주경찰서에서 그냥 한 100여 명 그냥 종달리에 확 걸렸지. 그 집집마다 댕기면서 그냥 남자 걸리는 대로 막 잡아 시끄는 거예요, 차를. 차에 시끄니까 이제는 가가지고 뭐 그냥 영문도 모르니까 뭐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뭐 두둥이 폐 맞는 거지. 그때야 뭐 개 패는 것도 이유가 아니지 뭐. 그래서 대중에 거기 주둥자는 다 그래서 그 보홍마 씨 다 도망가버리고 보홍마 씨는 저 영창 살았지. 잡혀가지고 한 4, 5년 살았을 거라. 그때 종문이 살고 잡혀는 들어갔는데 그 외에는 여기 참석을 안 했거나 했어도 전혀 이제 간부도 아니고 그냥 간부도 아니고 나오라니까 나왔던 사람.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사건 관련자 43명을 검거 재판에 회부되고 10여 명에게 실형이 선고된다. 이 중에는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고 태삼 씨가 바로 그런 이였다. 와서 자수했거든요.
자수해서 어디 갔냐면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제 나왔는데 또 종단에서 누구 야바이 찔른 거죠. 그 당시엔 실제 우리가 내가 뭐 폭행했다고 뭐 했다고 하지만은 그 폭행할 정도는 우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 나가 어려서 실제 그래서 소아치소에 불러가서 내 지금 이 부럽도 아픈 거지. 그때 못 불러놓으니까 아프지만은 실제 나도 그때 뭐 형무소에 가서 1년 6개월 뭐 안형을 했다고 해서 간 산 덕분에 내가 거기서 살아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안 시민은 뭐 산으로 올라가던데 이쪽을 붙어든지 이쪽은 친구들이 전부 다 죽었는데. 역설적이게도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오히려 4.3의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6.2 사건 때문에 종달리에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힘 안 들었어. 왜요? 지금도 다 걸으면 아이고, 그 사람들 있었으면 종달리 사람 쉬 없었다. 왜요? 어? 왜요? 가담이 더 되지, 산하고. 오늘 야망지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구나. 만화 쪽에는 다 이제 뭐 일본 가보는 사람, 이북으로 뛰어버리는 사람 뭐. 66 사건으로 인해 종달리는 경찰의 특별 감찰 대상이 된다.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경찰은 극도로 반목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서북 청년단의 횡포가 극심해 마을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는데 당시 샹순경이라는 서북 청년단 출신 경찰은 그 악명이 높았다 한다. 그때 그 나가버린 사람 이 주동자 가족들 그 샹한테 참 많이 당했습니다. 막 두들겨 뭐 이건 김치국대기에 뭐 그냥 막 뭐 혐의가 뭐 조금만 털끝만 있어도 막 발음만 하라고 막 쉬게 되고 이렇게 했죠. 서북 청년이었어. 예. 어디? 원래 서북 청년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세화지서. 예, 세화지서. 그러니까 그 평안도 말로 이 샹 하면은 그냥 사람을 막 죽이게 되는. 4.3이 일어나고 상황이 악화되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한 민보단이 조직된다. 이 종달리가 민보단은 왜 책임자가 단장 있고 부단장 있고 총무 있고 그 밑에 감찰부장 있고 감찰론 13명 있고 또 3개 소대니까 소대장이 13명 있어요. 그러면 감찰 역할은 뭐라냐면 이 보초 주석이 13개 초소 아니요. 그러면 그 순찰을 돌아요. 보초는 예, 그 1개 초소가 한 10사람 정도 같이 1개 초소에 그렇게 해서 교대식으로 박도록 예, 보초를 섞고 맨 주먹으로 처음 막다가 그 폭도들이 대창 만드니까 우리도 대창 만들어서 방해하다가 또 그 폭도들이 철창 만드니까 우리도 철창 만들어서 방해했죠. 맨 처음은 폭도들 들어와도 맨 주먹이라서 너무 정살 논 정살 이 저 집이 들어가는데 이 남 걸치는 거 그거 들러서 폭도들하고 대항하면서 불악을 지켰죠. 이런 대치 상황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무장들에 의해 주민들이 강제 납치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66 사건 이후에 와서 종달리 젊은 사람을 못 견디게 하니 이제는 자체에서 경비를 강화하자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쥐 앞에서 경비들을 조직해가지고 몇 군데 보초 세우면서 우린 밤에 순찰하다가 결국 그놈들이 산에서 이 오달룡이 이런 나 우리 동창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납치해 올라갈까 궁리한 거지. 그날 저녁에 우리 순찰을 한다고 하는 걸 정보를 알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장소에서 포위를 당해가지고 난 도망가다가 재핑계라고 했는데 재필 적에 내가 죽창으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 맞았거든요. 나는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100번, 1000분의 1도 없었어요.
밤엔 피하고 또 낮엔 군인을 피하고 이렇게 다녔지 일체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이후 차정옥 씨는 산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그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 차정옥 씨와 같은 지식층을 포함해 마을의 유지들이 산사람들의 주요 납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들 가운데 저항을 하다 희생되는 경우들이 발생했다. 그 검맞고 그들 오자마자 난데없는 그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아 산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올라갔죠 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쪽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불화계를 지키겠느냐 이래가지고 아마 그 판단을 하자마자 우리는 빨갱이는 될 수 없다 그런 환경에서 그러자마자 아마 그때 서히 죽었어요 서히 그날 고망이 굴 어느 이제 근처에 굴 속에다가 세 사람이 있더라 예,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부모들이 이제 찾아가 보니까 그 추울 때지만은 막 이 몸뚱이 벌거져 이래가지고 이마스가 한 번씩 된 벌거지가 그래 얼굴이 몸 전체가 그리더니까 누구를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분간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 니빨을 봐가지고 금니빨을 봐가지고 니빨이 어디에 금니빨이 있고 어디 있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는 이거는 우리 남편이다. 이쯤 제주의 여러 마을엔 군인 복장으로 위장한 산사람들이 자주 출몰하곤 했는데 종달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48년 12월 4일 세관리를 습격한 군인 복장의 무장대는 곧바로 종달리에 들이닥쳤고 보초를 서던 민보단원들을 마을 공회당에 집결시켰다. 우리가 학교 앞에 보초를 섰는데 그 사람들이 탁 들이닥쳤어요. 군복 차림으로 해가지고만 그저 이 일본 시대 문양으로 다 배낭 지어가지고 이제 헤르메트도 다 쓰고 이렇게인데 나가 여기서 봤는데 그 아래만은 신이 군인 것이 아니라 그 종달리 민보단은 안무가 경역이라서 경험인 여기서 역 해가지고 안무가 맞아야 된단 말이야. 안무를 내니까 저 사람들이 안무를 안 대여요. 아 그러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인이라고 하는 게 문을 열어가지고 했는데 서와 보니까 그 불꽃이 올라요. 올라가지고 했는데 아 이렇게 됐는데 말이야 종달리에서 참석하였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 본부가 어디냐고 여기 가려고 해서 그 사람도 서희하고 우리하고 오명원가죠. 여기 와 보니까 봤어 저 경기가 저 울단 밑에다 경기하나 장치했어요. 인원이 그러니까 전부이가 내가 파악해 보니까 완전 무장하고 이제 그 철모서고 말이야 이 군화치는 그것도 조금 책임자들은 뭐 권총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장폭도 무기 가지고 군복 딱 입고 호화이바 쓰고 한 여기까지 내려와 놨어. 저녁에 한 6시 겨울철엔 저녁이 5시만 넘으면 어수룩해요. 현디 뭐 자기는 성산포 주동군에서 이까지 그 날이 하도 국민학교에 불 붙이고 습격하는 날인데 하도 세월이도 그래서 자기네는 5분 내로 성산포에서 이까지 뛰어왔는데 너네들 뭐 하는 것들이냐 저기 지원을 나가야 될 거냐 우리 이 교포들은 이 다 죽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인원 보고 폭도들 친디 하고 막 다 해놨지 여기서 소가 지세소 오래 어 너들 뭘 고작 집밥하지 뭐했나 이 하도 저 소가 다 이제 폭도대로 오라네 불붙여네 홍을 너네 모르냐 이렇게 거짓말해서 하지 그러니까 이거 폭도들 몰라가지고 전부 보이십 죽게 원 입추사고 보고 전부 외워가지고 전문 그 저 장관이들은
다 여기 저 집합해가지고 단장이 딱 들어오면서 딱 보니 눈치가 틀리거든. 눈치가 틀리. 아 이거 군인 아니다. 요거 빨갱이들이 틀림없구나. 그래가지고 부단장 있는데 슬쩍 눈치를 채줘서 도망치라. 군인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 그 허기 전에 단장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놈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수색을 했느냐면 소대장. 소대장이랑 전부 소대장 일렬로 살아. 종대로. 일렬 종대로 다 한쪽에 사고 그 나머지 소대장 이제 또 그대로 살아 해가지고 이제 다 세워놓은 다음에 그 저 단장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보니까 아니니까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단장이 있는데 이거 빨갱이다 피하라. 얘는 실적 걸어두고 자기는 피해본 거라 도망치지도 않지. 실실 그자 도망치다가 걸릴 거니까 실실 그자 주주세도 모르게 그자 살짝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보니까 부단장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이거 빨갱이로 나도 도망쳐 피라는 가야 되겠구나. 그래 이제 부단장 단장 아니 왔어. 단장 아직 안 왔는데요. 피해를 했는데 실장 아니 단장 아니야. 아 이거 부단장이 되고 단장 저 빨리 불러. 그래 어떻게 대원 보내가지고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부단장이 이제 저 대원 둘이 딱 보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단장강 데려오라니 이제 보냈지. 부단장 보낸 다음에 위장 상부대라는 것이 드러나자 갑자기 상황은 심각하게 변했다. 순식간에 정렬해 있던 민부단원을 향해 총이 발사되고 현장에서 6명이 사살됐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제 바로 여기지 여기. 단장 얼른 우리 나도 보기에는 얼른 들어오는 거 닮았는데 단장이었어. 그래가 함두천이 부단장이 여기서 제가 아까 화장실에 갔는가 하다가 이제는 벌써 눈치채니까 아 저거 가서 들어오겠습니다 하니까 여기서 그냥 꽝하게 쐈지. 쏘니까 이제는 저쪽에서도 또 딱 포획한 모양이라 다르르르 와닥닥 이제 쏴가는 것이지. 쏴가니까 함두천이도 이 자리에서 그냥 자빠져버려. 바로 여기하고 한통 있지. 그래서 우린 저만쯤에 섰는데 나 앞에 바로 이렇게 섰는 사람이 소대장 윤두선이가 탁 쓰러졌어. 나도 그 옆에 그냥 쓰러졌는데 아 그 죽은 것까지는 몰랐단 말이야. 이제는 우리는 기어가지고 저것이 이제 집주섭을 한 건데 그때 울다리인데 울다리 넘어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이제 숨었다가 이제는 한 2시쯤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 그 윤두선 씨네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아 돌아오질 않았어. 그냥 새벽에 보니까 여기 그냥 죽어 자빠졌단 말이야. 그때 몇 분이나 돌아가셨습니까? 그때 한 8명쯤 돌아갔지. 8명 돌아가고 여기서 한 6명 돌아가고 저 길에서 둘이 돌아가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이제 소대장이라는 이제 전부 이제 그 소대에 구역구역이 산 그 구역 산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연락해연에 이제 모연에 이제 다이디 이제 다 모였을게. 이제 다 모연에 다이디 일렬로 이제 쫙 거기 공당 마당에 이제 세우자 했을까. 세완 하나는 이제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단 그저 앞에서 그저 다르륵 거기시리 그저 총을 놔버렸을게. 놔보나니 제일 앞에 산 소대장들은 앞에 산 사람들은 그저 그 즉시 그저 그 자리에 그 서리에서 그저 그 자리에서 맞아내 그저 하고 뒤에 산 사람들은 그저 다르륵에서 총 놔가나 그저 확 엎드려 보나니 이제 살아나고 소대장들은 앞에 산 하나는 그저 즉시 그저 맞아내 경 해비 쓰다게. 우리 작은 아버지는 그 즉시 그자 아니 죽고 그자 막 총 맞아내 막 기어간 막 저 공당 마당 올레가장 막 기어간에 경이 돌아가셨었다. 그때 몇 분이나 어떻게 몇 분이나 돌아가셨습니까? 군대가 예 24사람이라나 쓰다 그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예? 24명인 걸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제설을 예. 그땐 소상 대상 할 때라보나. 소상하고 대상하고 할 때라보나 예. 종다리가 완전히 뒤엎어져 버렸을 게. 12월 4일. 이날은 무장대와 토벌대 양쪽에 의해 희생당한 참혹한 날이었다. 공회당 사건이 벌어지던 비슷한 시각 세와리에서는 도피자 가족으로 몰린 종달리 주민 16명이 경찰에 의해 집단 학살된다.
무장대 생활의 습격에 대한 보복이었다. 혼동산에 전부 다 끌어다 놔내 기자 구댕이들의 기자 그자 팡팡 쏘면 기자 홍구댕에 막 담아버렸게. 우리 시아버지는 그자 그 구댕 홍구댕이 한 열 명쯤 담은 데 간에 오수르간 찾아왔었다. 그때 시아버님도 그때 돌아가시고. 예, 예, 시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시고. 참 저디서 우란 입추 샀던 작은아버지는 그렇게 당해뵀지. 시아버지 또 경찰에 심어가서 그렇게 당해뵀지. 견한 뭐 어디 뭐 원불런 할지도 없고 뭐 참 원 어디 말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당시 34살, 한림으로 시집을 가 멀리 원정물지를 다녀온 최정돈 할머니는 친정 식구들의 기막힌 죽음과 접하게 된다. 산사람이었던 동생으로 인해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올케와 또 다른 동생, 조카까지 세와리에서 집단 희생이 된 것이었다. 같은 날 부모 또한 공회당을 빠져나오던 무장대에 의해 학살됐다. 무장대와 토벌대 양쪽에 온 가족이 몰살된 것이었다. 최정돈 할머니는 이 몽해를 짊어지고 시댁인 한림을 놔두고 종달리 마을을 떠나지 못한 채 그 세월을 살아야 했다. 그냥 아세단에 저 섬설에 네 아세단에 해부러진 그런 소식 듣고 또 올태광 그 동생은 서와 끄서단에 부댕이 파내진 그래 묻어진 해보니까 그것도 그러지 한 3년 후에 또 나가 가서 이제 그 처자단에 나가 감정한 거고 그런 것 중에 경험한 거고 부모들은 또 여기서 경의진에 이제 빌어 일꾼 빌어다가 어디 이제 놨다네 또 그것도 한 3년 후에 나가 감정을 한 것 중 그것 보인다. 정말 도피자 가족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때 시절엔 그거 해놓으니까 어디가 마음대로 나선 말도 못하고. 이 녀석은 댕기당 왔지만은 이제 그 가족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혼자 안 살아두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음식도 하고 그 일을 당쳐도 이 녀석이 이제 얻어야만 품을 줘도 얻어야만 그거 하는 거라 하지. 일군 친척도 아니죠. 결국 동생에 대한 원망도 없잖아 있었겠네. 왜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진리 그런 당시에는 댕길 때도 마음낭 댕기지도 못했어요. 영 댕경 음치고 말두강 어디가 쓰니 것도 못하고 인혁이 보도 안하고 올라간 것도 모르고 사태에 어떤 된 것도 몰라도 인혁이 제가 인혁 동생이 올라간 거나 제가 짓은 거 아닙니까? 아마 나가 여자지만은. 동생에 대한 원망도 마음으로 삭힐 뿐 누구에게도 한탄도 못하는 외롭고 기구한 삶이었다. 마을에 불어닥친 4.3의 광풍. 그 바람에 노연한 이는 하나도 없었다. 경찰과 산사람 사이에 놓여 날마다 위태로운 삶.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해 본능적으로 산으로 피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에서의 생활도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끊임없이 쫓기고 도망치는 숨가쁜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 고단했던 날들을 지금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최정옥 씨. 우선 거처는 말이죠. 항상 수시로 매일과 같이 막 변경하다시피 했고 사는 곳은 또 식사 관계는 가면서 보니까 미리 어디 비축했던 식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식량을 그저 가져다가 그때 이제 밥을 해 먹고. 또 없으면은 식량이 조달이 안 되면은 여기 상간부락에 그 소계부락에 가면 그분들이 해안부락으로 떠나면서 숨겨둔 그 고구마나 또 이제 식량 같은 게 있었어요. 식량도 보면은 메밀 벼 같은 것이 껍질 안 벗긴 거 그대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힌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발견되면 그걸 그대로 껍질자 그 갈아가지고 그대로 갈아가지고 이제 뭐 죽을 써먹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민이 있습니다. 막 처음에는 뭐 식량이 어디
이제 있으니까 식사 관계가 제대로 잘 되고 토벌이 시작돼 가지고 여기저기 비축했던 그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뺏겼거든. 그리고 나서는 그 조달 방법이 없어요. 이제 부닥하고도 맺혀버리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분들이 좀 여기 송당이나 덕천 여기에 이제 그 남겨둔 고구마나 식량 같은 걸 확보해가지고 연명을 해나가는 그런 때로는 해안 마을에 진짜 식량 구하러 내려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겠네요.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실제 여기 와서도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내려갈 기회가 없었지만은 뭐 여기서 보니까 자주 이제 밑에 가서 식량도 얻어오고 뭐 이북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중에 토벌이 심하다 보니까 또 불악 경비가 워낙 심하고 또 이 처음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불악 사람들이 내중에는 워낙 그 군인 경찰들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이쪽에 다독거리니까 그냥 이쪽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져가지고 뭐 과거에 아마 해서 일체 뭐 식량이나 뭐 이북 같은 걸 뭐 제공해 주는 분도 없었고. 대토벌 작전이 벌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하루를 견디기 힘든 날이 계속됐다. 12월 18일 토벌대에 의한 다랑쉬굴 집단 학살 사건이 발생한다. 동굴 입구를 돌로 막고 불을 지펴 11명이 질식해 죽은 사건이었다. 차정옥 씨는 당시 시신을 수습하면서 참혹했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그 뭐 견디다 못하니까 그 뭐 좀 돌투멍에 전부 이제 처백해가지고 코나 피 저 입으로 전부 이제 피를 토하면서 죽고 있었어요. 연기 때문에 아마 연기가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입구를 봉쇄해 놓으니까 연기 나갈 그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질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뭐 발광을 했던 거죠. 지금은 폐쇄돼 출입이 금지된 다랑쉬굴. 92년 3월 굴의 내부가 공개되고 처참하게 희생된 11구의 시신이 44년 전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냈다. 신원을 확인한 결과 9살 난 아이와 부녀자도 포함돼 있었다. 연장 30m의 좁은 굴 속에서는 항아리, 가마솥, 물어벅 등 최소한의 생활용구들이 유골과 함께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양민들이 은신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피하지 저항할 도리는 전혀 없었고 또 저항하려 해야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저항을 해. 뭐 무기가 있나. 누가 무기.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그 임시 피신 왔던 사람들이지 무슨 뭐 사상적으로 무신 무장이 되거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40여 년이 흐른 뒤 발견된 11구의 시신. 그러나 그 시신들은 제대로 한을 풀어보지도 못한 채 바다에 한 줌 재로 뿌려지거나 헛묘로 세워지기도 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편으로 흩어진 삶. 그들의 죽음을 누가 위안해 줄 것인가. 그 당시 뭐 사삼일은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도 없는 아주 금기시해왔거든. 그것이 안 했으면 유족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현장 수습을 했어야 할 건데 그에 못한 게 한스럽고 또 이제 막상 현장을 덮치고 나서 이제 이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현장을 찾고 나서 말이죠. 나서도 그 시신이 제대로 어떻게 참 안장이 돼야 할 건데 그렇지 못했던 게 상당히 참 한스럽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지켜내려 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념이 뭔지도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갔다. 그리고 그 무수한 죽음들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풀지 못한 채 한으로 남아있다.
대토벌 작전 이후에도 토벌대에 의한 학살은 마을 곳곳에서 일어났다. 산의 무장대 세력은 점차 약화됐지만 때론 마지막 저항이라도 하듯 마을 습격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곤 했다. 이 교전 중에 마을 주민의 희생은 계속됐다. 4.3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종달리 마을의 피해 숫자는 모두 108명. 그 참혹한 날들의 아픔은 가슴에 앙금으로 남아 지금도 그 세월로부터 노연하지 못하는 종달리 사람들. 그 해원의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국가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 방도를 만들어줘야죠. 너무 애석하게 죽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 같은 형제끼리, 같은 동네 사람끼리 와서 심어다가 죽이고 이런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억울해 계시리 좀 돌아가도 이때같이 좀 아무 것도 없이 그자 사는 그자 우리만 그자 영 억울해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선 그 저 영의 회복을 시켜주는 게 급선무고. 예,